30초 충분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난과 시련을 걷고 오뚜기처럼 벌떡이라는 우승봉사 신승옥이고요. 앞으로 우승봉사를 하고 싶어 열심히 달리고 싶은 신승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바로공주 정명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더 활기차게 웃고 또 풍선 아트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시니어들을 우승꽃에 우승 방석에 앉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다공주 전창솔 인사드립니다. 저는 30년 후에 노래를 열심히 배워서 어르신들께 우루라 열풍가 하고 여자 일생을 주공만 열심히 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피바이러스 우승감사 요복석입니다. 아, 일단은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을 위해서 제 웃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유복석입니다. 예. 예, 지금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나신나 노래 교실의 노래 강사 신정민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강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고 싶은 강사이며 앞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애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포도 웃고 즐거워도 웃고 그래서 항상 얼굴에 웃음꽃을 달고 다니는 웃음강사 제기순입니다. 제가 지금은 열심히 직장을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제가 70 이후의 노후의 삶은 제가 이 웃음 치료를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여 우리 다른 어르신들도 웃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부평을 넘어 꿈마을에 온 공영순 우승강사입니다. 저는 전국구의 명강사로 많은 분들의 우승강사로 쓰이고 싶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승강사 이유자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노란 옷을 꿈마을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옷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저게 뭐 하는 것이지?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 좀 시켜볼까? 그런 꿈을 가지고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게 저기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함께 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통 튀는 박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다니는 곳에서 인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주 아리랑도 있고 진도 아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는데 인천에 아리랑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많이 몰라서 제가 다닐 학원에서 그거에 보급하는 게 있어서 저도 그걸 배워서 인천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하는 그런 기회 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르시죠? 인천 아리랑.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나오면 인천 아리랑 노래 불러서 우리 좋아요. 인천에 있는 분들도 예. 인천 아리랑 노래를 위해서 제가 보급을 위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거로 제가 나중에 봉사당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싱글벙글 우승강사 정영근입니다. 저는 우승을 배워서 저기 요양원이나 주간보에 가려고 왔는데 제가 학교를 지금 다녀서 아직은 조금씩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미용과가 있어요. 그 미용과에서 카트까지 배워서 2급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웃음을 열심히 해서 웃음과 머리, 어머님들 카트 잘라지는 걸 봉사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꼭 이루어지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혜숙 가수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노래를 가수니까 노래 봉사도 하고 지금 이제 신년 모델 자격증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르신들의 몸을 11자로 세워서 똑바로 걸어 다니게 하고 싶은 제 봉사를 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 강사 김정혜입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훌륭한 시리어가 되겠습니다. 탁구 치고 싶은 사람 꿈을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선입니다. 이쁜 미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내기 이정숙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어저께 원서 선생님과 같이 봉사 가는데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막 제가 마음속에서 활기차고 막 나도 이제는 좀 나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번 이렇게 하는 걸 좀 많이 배워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기회장 김순호 인사드립니다. 와. 오늘은요, 우리 사기 이모님들이 다 이 트레이너 다 받아갖고 강사, 오늘 강사 자격증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 감사님, 우리 총무님 다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했잖아요. 그랬어요? 이 영상을 정말 우리 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와, 그렇구나. 정말로 꽃을 하나씩 갖고 와서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임원들 맞추면 다른 임원들이 서운할까봐 오늘 그건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웃음으로 전에는 마음이 좀 그랬는데 지금 웃음으로 활짝 핀 김순호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와서 안내할 때 싱글벙글 웃으면서 신여님들 들어올 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하는 신여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깨진 갱가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똘똘 뭉치는 김순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우승강사 김옥금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3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마실팡에서 실컷 웃고 떠들어주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내기 강사 김영순입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고 더 이렇게 대들보 강사님들과 우리 원장님에게 많은 것을 배워서 실버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봉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니 웃을 일이 생긴 한상준 웃음 강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많이 더 배우고 더 많이 웃는 방법을 배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웃음 전도사가 되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웃다가 운명을 바꾸려고 준비 중인 김혜정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여기서 배운 것을 열심히 나누며 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 강사 하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90회수까지 해가지고 가슴이 설레요. 저는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고 저도 즐겁고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강사로서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노년에 아까 이미선 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돈 주면 안 가고 돈 안 주면 가는 강의를 하는 강사가 목표입니다. 미래. 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꿈마을이잖아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방학 동안에 제가 그림 공부를 3번 했거든요. 근데 3번 했는데 어머 처음에는 못하겠더라고. 막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언제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림 오는 시간마다 그날 되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너무 잘 그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또 끈기면 끈기, 오기면 오기, 오기에 허남에. 그래서 꾸준히 했더니 어머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미래에 저의 노년은 웃음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저의 꿈이 꼭 이루어지겠죠? 네. 세상 네.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인사드렸던 정덕미입니다. 오늘 지금 선배님들 강의를 듣고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가져갈 말은 오른손과 왼손에 겸손을 갖고 미래의 우승강사가 돼서 시니어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정덕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하 웃음건강 일기 부회장 서은조입니다. 저는 항상 배워서 남주다 신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명품 강사가 되어서 똥폼 좀 잡고 같이 웃습니다. 앞으로 보내주세요. 웃음 강사 서은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 회장 김영우입니다. 늦깎이에 웃음을 배워서 웃음 강사가 되고 보니까 그 나이에 그래도 참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얼굴에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요. 이뻐졌다고 해요. 100세까지 이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시지라도 감사 웃음을 섞어서 그리하니 하시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내기 내기 감사 좋습니다.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이렇게 감사. 늘 그냥 어디든지 웃음만 집어넣으면 돼. 밥 먹을 때도 뭐 넣었어 지금? 넣었어. 웃음 그래도 네. 감사 웃음만 들어가면 딱 그 맛이야. 감사 저래.